걔 월급 되면 이탈리아에서는 전 국민들이 감독이 되는 순간입니다. 우리도 다 대한민국 모든 전 국민들이 다 감독이야. 다 벤투야. 다 그렇죠. 아, 그리고 내가 봐선 벤투가 제일 축구를 모르는 느낌이야. 치맥과 함께 할 수 있는 월드컵이 이제 딱 진짜 눈앞으로 다가와 있는데 이러면 이제 제일 관심이 뭐야? 누가 뛸 거냐는 거야. 누가 뛸 거야? 근데 엔트리. 우리가 이제 오늘 한번 짜보자. 나라면 베스트 11을 이렇게 꾸리고 조커도 이렇게 활용하겠다. 어허. 교체도 5명. 벤투 감독은 이렇게 26명을 뽑을 것이다. 오케이? 어차피 벤투 감독은 누구를 뽑을지 거의 95% 조금 복귀를 해봐야 될 게 네. 이강인 선수를 이랬잖아. 불렀는데 경기에는 출전시키지 않았지. 일단 평균 편점 굉장히 높고 평점? 편점. 그리고 드리블링 성공률이 1등일 거예요 지금. 맞아. 스페인 라리가에서 메시 뛰었던 라리가에서 드리블링 성공률 1등이 이강인이에요. 무조건 불러야 되는 거 아니야? 그다음에 이제 이승우 선수도 사실 이제 좀 더 얘기해 볼 만한데 저는 이승우 선수 무조건 데리고 갈 거야. 왜? 어떤 의미로? 미플랜 있어야 되잖아. 플랜 B 있어야 되잖아. 기술 좋고 빠르기 때문에 상대방 팀 지쳐있을 때 후반 상황에 뭐 맞아, 뭐, 조커 이렇게 딱 10분 남아있을 때 약간 그런 역할 딱 뭐 한 10분 우리가 필요하다 여기서 빵 치는 그런 거는 고민해 볼 만하지 않냐라는 걸 포함을 한 플랜 B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플랜 B는 늦었어 이제. 만들진 않았기 때문에 만들지 않아요. 이게 만약에 1년 전 만약에 알바길 1년 전부터 하자니까 알바길. 내가 만약에 감독이라면 베스트 11 난 이렇게 짜고 교체도 한 이 정도 데려가 보겠다. 이거를 한번 서로 해보자고. 좋아요. 저는 김승규 쓰는 거 맞다고 생각해요. 수비는 김민재 여기 무조건 여기 왼쪽에 쓰고 그리고 전 김진수 선수 좋아요. 오른쪽에는 사실 김은환 쓸까, 김태환 쓸까? 김태환 쓸 것 같아요. 김태환. 제가 감독이었으면 김민재 선수를 불러가지고 야, 민재야. 너 중원 수비 누구랑 같이 볼래? 왜 그러냐면 제가 중원 수비에서 뛰었으니까 이 둘이 맞는 게 너무 중요해요. 이렇게 쓸 건데 민재한테 물어볼 거예요, 제가. 저는 사실로 한인범 선수 좋아하고 이렇게 쓸 것 같아. 아하. 몸이 좀 체력적으로 강한 상대방 만나야 되면 정우현 선수 쓸 것 같고 좀 더 빨리 움직이고 패스 정확성 좀 높이고 그렇지. 그럴 때는 둘이 다르지. 손준호 선수 쓸 것 같아. 주민규. 와, 파격적인 픽인데? 여러분들 이거 어디까지나 알베의 픽입니다. 손흥민. 이강인, 황희찬. 저는 이렇게 들 것 같아요. 어허. 여기 일단 가장 눈에 띄는 건 일단 주민규. 주민규 같은 선수는 사실 이제 피지컬이 좋고 공 잡고 패스 잘해요. 가끔 해리케인 플레이도 보여요. 저는 또 손흥민이랑 굉장히 잘 들 것 같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쓸 것 같아요. 여기서 이제 만약에 다섯 명의 조커는 누구누구를? 권경원. 이선 공격, 황의조, 백승호. 수비도 있고, 미드필더도 있고, 공격도 있고. 전체적으로 뭐. 자, 나는 이제, 막 골키퍼는 김승규. 왼쪽은 네. 김진수. 뭐, 김민재는 뭐 말할 여지가 없지. 우리 같은 김민재가 중요한 건 우리가 이렇게 라인을 올려서 수비할 텐데 우리도 뒷공간이 넓다고. 그럼 이거 속도 있게 커버하고 몸싸움 해줄 건 내가 봐서 김민재가 유일해. 김민재는 사실 빨리 공격하는 능력도 있으니까 그렇지. 이게 역습을 하기가 딱 좋아요. 뒤에서 밀덕을 낳고. 나도 사실 난 파트너 고민이 있는데 그래도 월드컵에서는 러시아 월드컵도 있고 경험의 무게도 그렇죠. 있고 오랫동안 그렇죠. 호흡을 맞췄기 때문에 내가 감독이어도 그래도 김영건과 김민재를 그렇죠. 세우는 게 제일 고민을 해요. 나는 이렇게 터프하고 좀 끊어살 좋아. 그다음에 올라와서 좀 빠르게 가고 이런 선수가 좀 필요하지 않나. 투쟁적인 선수랑 문태환 이렇게 해요. 여기는 그러면 아마 아까 똑같을 거야. 비슷해요. 똑같네요. 정우영. 큰 정우영. 아, 큰 정우영 선수. 경기가 끝났을 때 유니폼이 제일 덜어져 있는 선수가 누군가 쳐다보면 정우영. 맞아. 잘 서우죠. 계속 뛰어줘. 정말 모처럼 막 계속 뛴다고. 그래서
정우영 선수 그런 헌신성 난 좀 본다. 황인범 을 약간 이렇게 올리고 최전방은 손흥민을 올리고 나는 손흥민을 사이드에 안 쓸 거 안 써. 최근에 토트넘도 그렇고 그다음에 대한민국도 월드컵 저 대표팀도 그렇고 손흥민을 실제로 계속 여기서 쓰기 시작했어. 이거에 대한 이유는 또 하나 있어. 뭐냐면 나는 황희찬을 확실히 왼쪽에 쓸 거야. 왼쪽에. 확실히 왼쪽에. 근데 여기 있을 때 손흥민 선수가 함께 들어가서 이렇게 공격을 할 수 있어. 그리고 나 이제 한 자리인데 사실 일반적으로는 뭐 황의조를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 황의조가 올림피아코스에서 지금 안 좋아. 작은 정우영. 난 정우영 두 명 뛰게 할 거야. 정우영 선수를 약간 세컨 스트라이커로 배치할 거야. 뒤에서 받쳐주는 거야. 수비적인 역할을 해주는 거야. 그리고 여기 숫자가 아까 있잖아. 우루과이 미들이 되게 좋다고. 맞아. 나는 우리 투미들로 싸우기 쉽지 않다고. 아, 물론 정우영 선수는 계속 여기서 내려와서 싸워줘야 돼. 이렇게. 공격을 할 땐 또 손흥민도 지원아. 그래서 나는 여기 정우영 쓸 거야. 그리고 오른쪽에는 이재성. 이재성. 이재성이 지금 대표팀에서는 난 가장 영리한 선수 중에 한 명인 것 같아. 그래서 이재성을 넣어서 공격을 할 때는 이런 느낌으로. 그래서 나는 전체적인 경기의 90분 밸런스를 놓고 봤을 때는 나는 이렇게 세울 것 같다. 아, 진짜. 그래서 교체는 일단 저는 한번 뽑아볼게요. 이강인, 엄원상, 조규성, 황의조. 이렇게 하겠습니다. 아, 그냥 벤투는 이렇게 쓸 것 같다. 벤투의 베스트 11. 그건 뭐 굉장히. 너무 쉽지 않아? 너무 쉬운데. 벤투 감독님은 그래서 26명을 어떻게 뽑을지 또 골키퍼부터 일단 뭐 이렇게 하고 이렇게 일단 골키퍼는 데려가지 않을까 싶어요. 여기 김태환 오른쪽에 데리고 갈 것 같고 그리고 권경은 데려갈 것 같고 왼발 잡이 두 명 일단 왼쪽에는 홍철 선수 홍철 데려가지 조유민 최근에 불렀기 때문에 이강인 선수는 참 어려운 카드인데 일단 난 그래도 데려가야 되지 않을까? 데려갈 것 같아요, 그러면 나는. 26명이 된다. 손준호도 데려갈 거고. 차근 조은영 그 나승호 선수 사실 데려갈 거. 권창훈 선수도 전 데려간다고 봐. 맞아. 아, 그동안 본인이 좋아하는 선수 선택을 했기 때문에. 와, 3명. 그러면 엄원상 선수가 갈 가능성이 있겠네. 이렇게 백승호랑 하면 한 명이 남는 건가? 그리고 아마 둘 중에가 한 명이 빠질 가능성이 높은데 저는 왠지 벤투는 이럴 빠질 것 같아. 최종입니다. 벤투의 픽입니다. 아. 예상하는 26명. 11월 12일 최종 엔트리가 발표되는데 제가 몇 점 맞는지. 벤투 감독은 이 26명 누가 뽑을 거냐는 거잖아요. 이종우 선수는 플랜이 없다고 봅니다. 저도 벤투 감독 안 드리고 아예 갈 거라고. 없어요. 하지만 저라면 이승우란 주민규 선수 무조건 드리고 가요.